안녕하세요, 고홍호입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에 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출장에는 혼자서 지내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다른 모델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즉석식품이나 음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혼자 있으면 요리하기도 싫고 좀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음식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비타민, 의류, 기타 등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는 옷가지들을 가져왔고 가방이랑 의류들, 그리고 음식과 액세서리, 기타 잡화들이 있고 좀 간편하게 먹고 싶어서 음식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 칸이 꽉 찼네요. 여기는 촬영용품, 선글라스, 액세서리, 여기도 현미 잡곡밥이 있네요. 처음으로 음식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 짜왕이랑 신라면, 건면을 챙겼어요. 이거 둘 다 건면이고 건면이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이제 패션위크 때는 건면으로 좀 챙겨 먹는 편인데 제가 지금 밀라노에 온 지 이틀 차거든요. 이 건면을 4개를 갖고 왔는데 3개를 이미 먹었습니다. 저 혼자 먹은 거 아니고 여기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어제 끓여 먹었어요. 의도치 않게 뭔가 다 비비고를 가져왔는데 다이어트를 그렇게 빡세게 하는 편도 아니고 외식을 하게 되면 한 끼에 보통 막 2-3만 원씩 나오게 되니까 좀 외식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 사왔는데 된장찌개, 미역국, 감자탕 없는 게 없어요. 현미밥. 그래도 밥은 먹고 싶어도 양심은 챙긴다는 마인드로 건면과 이런 현미밥들을 가져와서 양심은 챙기는 편입니다. 이런 거라도 먹으면 좀 관리하고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나 그래도 칼로리 적은 거 먹었고 스스로 세뇌를 하는 편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청정원에서 이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소스를 해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부가재료 하나도 없이 뭐 마늘 넣지도 않고 기름 넣지도 않고 그냥 이거에다가 면만 삶아서 넣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다시 먹고 싶은 마음에 사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뚜기 게 진짜 맛있다고 들어서 오뚜기를 사고 싶었는데 마트에 가니까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먹었었던 이거 청정원 거 알리오 올리오 소스를 가져왔고 그리고 딴 거 이런 거를 도대체 왜 가지고 왔나 싶어요. 왜냐면 너무 맛있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서 제가 공항에서 수화물이 23kg까지 가능한데 26.5가 나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무게를 빼느라 제가 샴푸를 버렸습니다. 샴푸를 버리고 지켜낸 이 파스타 소스, 폰타나에서 크림 소스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군것질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항상 비틀즈를 사왔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아이셔를 먹다가 이거에 계속 중독돼버려서 여기까지 가져와 버렸습니다. 뭐 맛밤 이런 것도 그냥 집에 있길래 갖고 왔고요. 너무 이런 군것질만 갖고 오면 모델이 보여주는 여행용품인데 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갖고 온 것.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챙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먹어보고 맛있어서 한 팩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식사들은 이런 라면과 이런 밥들은 저녁에 안 먹어요. 저녁에 안 먹고 점심에는 좀 든든하게 먹어주는 편이고 저녁에 가벼운 식사를 여기서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레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승찬이가 저한테 카레가 먹고 싶다고 카레를 갖고 오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일리토 하나씩 갖고 왔고 이런 장조림 같은 반찬도 하나 갖고 왔고요. 음식은 여기서 끝이고 제가 가져온 비타민들과 뭐 커피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차라는 브랜드의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커피여서 이런 거 간편하게 하나 갖고 왔고요. 이런 것도 그냥 집에 굴러다니길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꿀 스틱인데 술 먹어서 좀 숙취 있을 때나 여기서 음식을 해 먹을 때 활용도가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요거트에다가 과일 좀 담고 꿀만 뿌리면 되게 간단한 식사에 다이어트 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대용 꿀 가지고 왔고 옷소물 이거는 제가 많이 안 가지고 왔어요. 빈속에 이걸 먹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 가져왔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먹어야 쓰리지 않습니다. 맥스컷 다이어트나 뭔가 칼로리 뺄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효과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맛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파워에이드 맛이에요. 파워에이드
이 리치 콜라겐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하나 먹으면 1일 최대 함유량을 먹을 수 있어요. 최대치의 그 콜라겐 양을 이거 하나로 먹을 수 있고 이게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챙겨왔고 제가 비타민들을 더 많이 가지고 다녔었는데 지금 갖고 온 걸로는 그냥 멀티비타민 센트럼에서 종합 비타민 젤리를 사왔어요. 근데 이 젤리에 짱쇼요 같은 거 사원 가루들이 붙어있는 뭐 그런 맛있는 비타민이에요. 유산균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줘서 유산균 하나 챙겨왔습니다. 제가 술을 그렇게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항상 대비는 해요. 유럽에 오니까 또 와인이 싸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좀 자주 마신단 말이에요. 뭐 하여튼 뭐 음주 후에 필요한 날 먹으려고. 그리고 기분 전환 일하기 전에 붓기를 빼주는 아이템이에요. 자기 전이랑 뭐 일하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 두 포씩 먹습니다. 살이 많이 안 찌는데 많이 붓는 편이어서 붓기 관리를 할 때 항상 먹어주는 아이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차고 다녔었던 가방인데 르메르 가방이에요. 제가 물건을 좀 소중하게 못 다루는 편이어서 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많이 빈티지스러워졌습니다. 많이 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가방이지만 그만큼 자주 차고 다니는 애착 가방입니다. 뭐가 들었냐면 일단 에어팟. 제가 원래 헤드셋을 사용하는 게 있었는데 한쪽 이 이어캡이 빠져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팟 갖고 왔고 립밤이네요. 제가 어제 회사에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받아온 제 컴카드입니다. 이거는 시즌마다 저희 에이전트들이 사진을 바꿔줘요. 뭐 이런 식으로 컴카드를 만들어줬더라고요. 이거는 아레나에서 찍은 화보고 이거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매거진 사진이에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태블릿. 태블릿을 제가 왜 들고 다니냐면 패션위크를 하게 되면 그 모델들 북을 줘요. 캐스팅 디렉터들한테 너 뭐 사진 좀 더 보여줘 하면 컴카드도 주고 뭐 모델 북 이런 거를 주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는 안 보기 때문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태블릿에 사진을 넣는 용도로 요새는 아예 그런 사진들 일절 보지도 않고 컴카드 하나만 주면 캐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올에서 이제 PPL 촬영을 하고 그 사은품으로 껴있었던 부채인데요. 지금 밀라노가 상당히 덥거든요. 이번 여름에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항상 가방에는 모자 하나랑 선글라스는 하나씩 무조건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뉴욕 기념품 가게에서 산 프라다 선글라스입니다.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제가 머리가 조금 짧아지다 보니까 이런 좀 스포티한 안경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이 차고 다니는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또 필수로 들고 다니는 선크림. 선크림을 이번에 한 4개 정도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래도 가방에 항상 휴대로 선크림을 꼭 들고 다닙니다. 항상 외국 다닐 때 늘 들고 다니는 거 공기계. 만약에 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뭐 이걸로 좀 대체할 수 있으니까 공기계를 꼭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조배터리입니다. 저희 한국 회사인 고스트가 적혀있는 보조배터리인데 사이즈가 조금 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정말 많이 가지고 왔는데 지금 6개 여기 안에 2개씩 껴있는 것도 있어서 한 6-7개 됩니다. 제가 프라다 빈티지를 구매한 건데 파리 빈티지 가게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150유로 주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느낌? 이거는 셀린. 이것도 파리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느낌. 너의 가장 소중한 의류, 액세서리가 뭐야 하면 뽑을 수 있을 최애. 너무 많이 제가 착용을 해서 이것도 많이 다른 제품인데 샤넬 선글라스입니다. 어떤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고요. 잘 들고 다니는 아이템이고 이거는 엄청 오래전에 제가 빈티지를 구매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오래됐어요. 6년 넘은 것 같아요. 5-6년은 된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브랜드에서 주신 선글라스인데 선글라스도 일단 이뻤고 무엇보다 이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 선글라스를 보내주시면서 제가 찍었었던 화보인데 그림을 그리고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쁘게 편지로 담아주셨습니다. 저한테 그 선수 편지도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어디서 샀더라?
이거 아마 자라에서 구매한 그냥 갈색 벨트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홍콩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6월에 유럽이 사실 진짜 덥거든요. 한국처럼 뭔가 습하게 더운 건 아닌데 햇빛이 되게 쨍쨍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느낌이어서 선풍기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빈티지 카메라예요. 이거는 펜텍스고 고프로 또는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우선시 돼서 제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는 왔는데 뭐 영상이 저는 주입니다. 보조배터리랑 충전기 다 있습니다. 제가 닌텐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젤다의 전설 시즌2가 나와있는 상황이고 비행기에서 많이 해요. 닥터 탱글이라는 친구가 얼마 전에 이거를 추천해줘서 저도 하나 구매했고 수분크림을 뭔가 쫀쫀하게 흡수를 시켜줘서 이거를 하고 나면 다음날 좀 피부가 더 한층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괜히 한번 더 관리하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악세사리 함입니다. 심플한 목걸이부터 금색깔 목걸이도 있고 이 포트레이트 목걸이 미국에 있는 아울렛에 갔었을 때 생로랑 팔찌를 두 개 샀는데 하나는 벌써 끊어먹고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저한테 만들어준 주얼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팔찌고 이런 목걸이 이런 조그만 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향수입니다. 이번에 향수를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디올의 소바주입니다. 제가 이 향을 예전부터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뷰티 아이템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거 웰라주의 그 캡슐인데요.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싼데 비싼 만큼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웰라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루 앰플이고요. 코스알엑스에서 가지고 온 앰플입니다. 이거는 밤에 발라주는 편이고 낮에는 조금 더 가벼운 이런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FM 프로젝트에서 토너 가지고 왔고요. 이거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인데 아임프롬에서 보내주신 수딩 앰플이랑 더랩에서 보내주신 세럼이 있어요. 이 밖에도 뭔가 뷰티 브랜드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선물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중복되는 것들은 또 가져올 수 없고 단기 출장이다 보니까 좀 가벼운 조그만 제품들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토코보라는 데에서도 선물을 잔뜩 보내주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는 선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카에서도 저한테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거 일단 잘 쓰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샤워젤인데 제가 집에서 쓰던 제품이어서 지퍼백에 담아왔습니다. 이 같은 브랜드의 딥머스크 로션 그리고 스킨앤랩에서 수분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스크팩 뭐 종류별로 다양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디올 쇼를 사면서 디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저한테 하나 주셨던 제품이라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트한 헤어스타일을 할 때 사용하는 젤이고 되게 가벼운 왁스랑 스프레이입니다. 제가 해외 나오기 바로 전날에 벨레다 행사를 갔었는데 유명하신 작가분께서 이거를 직접 드로잉 해주셨고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식이든 젖은 의류든 그런 거 담으려고 항상 들고 다니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의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온 의류 일단 이거 슈프림에서 구매한 화이트 셔츠고 이거는 앤더슨 벨에서 구매한 바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자 CK 모자 있고 슈프림 모자 이거는 꼼데가르송입니다. 자전거 헬멧 같이 생긴 느낌인데 이거 되게 귀여워요. 이런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모자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프라다 비니고 이렇게 착용하고 약간 이 뒤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뒷모습은 조금 힙하게 마르지엘라의 더플백 노트북 같은 거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휴대성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방으로는 이 백팩. 되게 반딱반딱 거리는 재질이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스투시에서 티셔츠를 가지고 왔고요. 편하게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외 나오기 직전에 구매한 아미 바지입니다. 바지 미디가 엄청나게 길어요. 살짝 배기스러운 느낌의 바지입니다.
근데 이게 핏이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짧아 보이진 않고 뭐 티셔츠를 안에 넣어서 입으면 좀 이쁘더라고요. 제가 정말 자주 입고 다녔었던 질 스튜어트의 바지입니다. 디테일도 그렇고 핏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애용하는 바지입니다. 아오레가시의 핑크색 바지인데 제가 파리에 있는 브로크남이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무엇보다 이 색깔과 재질이 좋아요. 재질이 조금 시원한 여름에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스트레이트 핏의 청바지입니다. 이거는 빈티지 제품이에요. 스나일랜드 바람막이 재킷이고 뭔가 꾸깃꾸깃한 텍스처감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런 느낌의 자켓입니다. 뭐 집에서 입으려고 가지고 온 뭐 트레이닝복, 아디다스 반팔티.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찢어진 느낌의 반팔티고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뭐 가벼운 아우터를 걸쳐서 입는 편입니다. 여름이니까 정말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린넨 소재의 화이트 셔츠도 가지고 왔어요. 렉토의 베스트 제품인데요. 미국에 있었을 때 되게 많이 입었었고 이 제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라의 여성복 팬츠입니다. 소재가 부들부들해서 집 앞에 나가거나 집에서 입고 있기 너무 좋은 바지입니다. 이런 반바지고요. 이번에 가지고 온 옷들이 정말 편안하게 입고 그냥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여름 아이템들을 가지고 온 거여서 옷들의 특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마이애미 갔었을 때 구매했었던 반팔 티인데 그냥 귀여워서 잠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핑크색 반팔 셔츠입니다. 여름이니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또 린넨 소재네요. 빵모자입니다. 이 베레모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구찌 안경, 일부러 이 베레모랑 구찌 안경이랑 한 쌍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안 가지고 왔어요. 공간을 너무 차지해서. 그래서 이거랑 구두, 크록스 세 개 가지고 왔습니다. 교보문고를 갔다가 그냥 거기서 지금 베스트셀러 중에서 구매해온 책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 연기 수업에 참관을 했어요. 그냥 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연기를 배우는가에 대해서 구경을 했어요. 이거를 잘 읽고 잘 해석해서 얘기한다는 게 한번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었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니 뭔가 지금 이 미디어 세상에 저는 더군다나 이 패션 모델을 한다고 사진, 미디어 이런 것만 많이 접하지 글자들을 제가 많이 읽고 쓰고 뭐 얘기할 필요가 많이 있어서 이 활자들을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읽고 뱉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꼈었고 그것은 내가 뇌를 너무 안 쓴 거다. 뇌를 안 쓰고 눈으로 미디어만 보다 보니까 이 글자 한 문장을 제대로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뭐 현대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다들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수업을 참관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바보가 되고 하고 있었구나를 느껴서 일부러 책을 하나 사왔어요.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들이고 그거를 소리 내어서 얘기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쇠젓가락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좀 짧았어서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들을 좀 몽땅 쓸어왔어요.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에어비앤비나 이 호텔에 이런 슬리퍼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모를 거를 대비해서 한번 가지고 왔다가 여기 있으면 그냥 쓰고 그러는 편입니다.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제 노트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아이템들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뭐 사실 매번 이런 식으로 똑같이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번에는 뭐 샤워 필터를 항상 챙겼는데 이번에 가지고 오지 않기도 했었고 항상 조금씩 다름은 있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Thank you.